안녕하세요. 황세란 유인균 가치 판매의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모자를 하나 샀습니다. 제가 아침에 이 머리 모양이 조금 뭐 그렇게 해서 뭘 이렇게 요리사들이 쓰는 흰 거 그걸 하나 쓰려니까 그것도 모양도 좀 그렇고 해서 요걸 하나 샀습니다.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한테 장아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옛날에는 장아찌를 뭐 안 먹는다 라기보다 아예 안 먹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한 개 정도 뭐 조금 이렇게 이제 뭐 입에 한번 대보는 정도 외에 장아찌를 손을 안 댔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들 유인균으로 발효한 장아찌를 이제 발효 실험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냅니다. 저희들이. 그러다 보면 실험을 통해서 만들 때도 뭐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이 또 이렇게 그 점심시간 때 이 장아찌를 가지고 이제 뭐 밥도 먹고 뭐 고기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접대도 하고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장아찌를 뭐 이렇게 조금 입에 이제 한번 대봤습니다. 근데 이거 정말 좋습니다. 너무 속도 편안하고 이 장아찌라는 거는 이제 그 식물들 이제 그 식물들을 외부에서 발효를 시킨 거죠. 인위적으로 이제 유인균이라는 이제 종자균을 사용을 해가지고 발효를 시킨 그런 음식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동치미도 이제 유인균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 국물 한 잔 쫙 마시고 나면 속이 시원한 걸 느낍니다. 그것도 엄청 좋아하고, 그 다음에 단무지, 이 무도, 보통 이제 이 당도가 아니고 이제 짜게 하면, 무를 짜게 하면 이제 단무지를 만들 때, 잘 안 문드러진답니다. 근데 조금 싱겁게 하게 되면, 무가 잘 문드러진답니다. 근데 유인균을 사용을 하게 되면, 염도를 낮춰도, 전혀 뭐 문드러지고 이런 게 없이 아삭아삭한 게 그대로 뭐 5개월이고 6개월이고 계속 유지가 됩니다. 그래서, 무, 이제 닭강, 단무지,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. 그것도 제가 옛날에는 안 먹었는데 지금은 되게 잘 먹습니다. 그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장아찌 중에서는 깻잎. 이 장아찌 진짜 좋습니다. 이 깻잎이 원래 따뜻한 음식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겨울에 태어난 이제 수체질이다 보니까 따뜻한 음식이 저는 되게 좋습니다. 그래서 깻잎 장아찌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뭐 진짜 6개월, 1년 돼도 전혀 문드러지는 거 없이 그 깻잎의 그 아삭함, 그다음에 깻잎의 그 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김 이렇게 그 간장을 갖다가 고추, 샐러리, 장아찌 간장물을 많이 씁니다. 그리고 김에다가 밥 싸가지고 고추, 샐러리, 장아찌 그 국물에다가 이렇게 딱 따가지고 밥 먹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. 저는 김 싸 먹을 때 꼭 두 장을 가지고 싸 먹습니다. 그래서 고추, 샐러리, 장아찌 그 국물에 김을 이렇게 찍어 먹으면 속도 편안하고 너무 맛도 좋은 걸 느낍니다. 자, 장아찌를 할 때 사람들이 염도를 가장 걱정을 합니다. 이걸 오랫동안 보존을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짜게 만들어야 되죠. 근데 이제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짠 장아찌 기급을 합니다. 그러면 염도를 낮추면 장아찌가 물러져 가지고 또 쓰지를 못합니다. 근데 염도를 낮추면서 유인균을 조금만 넣어버리면 전혀 물러지는 거 없이 아삭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맛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장아찌 본래의 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. 자, 여러분들 유인균 발효, 황세란 유인균 발효 장아찌 적극 권장합니다. 집에 그런 장아찌 한 5종류 만들어 놓으면
뭐 입맛 없을 때 장아찌만 꺼내도 장아찌 반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. 저희들 그 책에 보면 황세난 유인균 발효란 책 그 책에 보면 장아찌 만드는 게 관해서 뒤에 레시피가 조금 적혀 있습니다. 그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 하면 요것도 뭐 그 비슷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는 거는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면 되는 거죠. 자, 유인균 발효 장아찌 정말 괜찮으니까 집집마다 한 다섯 종류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동치미 적극 권장을 합니다. 자, 감사합니다.